여러분 안녕하세요, 디오입니다. 오랜만에 오늘 캠핑 나왔고요. 한 거의 두 달 만에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날씨가요, 오늘 하늘이 점차 흐려지면서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. 비는 밤까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. 뭐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. 네. 가는 데마다 비 오고. 아,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요. 기온이 지금 한 영상 5도? 네, 5도 정도 되거든요. 눈이 안 오고 비가 옵니다. 작년 첫 캠핑도 그렇고 올해 첫 캠핑도 그렇고 뭐 갈 때마다 비 오네요, 겨울인데. 근데 한동안 제가 우중 캠핑을 못했어요. 여름 이후로 우중 캠핑을 못했는데 오늘 술 한잔하고 다 놀기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앞쪽이 강가인데 아직 눈이 안 녹아가지고 그냥 강 위에 다 새하얗게 눈으로 쌓여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눈을 보면서 빗소리도 듣고 그렇게 캠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점심은 그냥 마트에서 이거 충무김밥 세트 그냥 사왔습니다. 그냥 먹으면 좀 섭하니까 이거 블루문 맥주 한 캔 하고 이렇게 먹겠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그냥 김밥 맛이에요. 그냥 무김치 맛이에요. 난 또 이건 그냥 어묵이랑 오징어 무친 거. 뭐 특별하진 않습니다. 그냥 뭐 시간이 애매해서 와갖고 뭘 해서 먹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. 어차피 저녁은 해 먹을 거니까.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진 걸로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작년처럼 안 힘들길 바라며. 작년에 너무 힘들었어요, 그쵸? 올해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며 한잔하시죠. 비가 그래도 제법 옵니다. 빗소리도 계속 들리고. 사실 오늘 제가 오는 길에 장작을 사오려고 여기 캠핑장에 장작을 팔아서 여기서 사서 쓰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오긴 했는데 뭐 상황 보니까 비와 갖고 불멍하기도 오늘 좀 힘들겠어요. 왜냐면 이 정도면 그냥 뭐 날로 멍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개수대 다녀오느라고 나가봤는데 밖에 안개가 엄청나게 껴서 거의 뭐 한 10m 앞에밖에 안 보여요. 네, 10m 가시거리가.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저녁을 한번 차려보겠습니다. 오늘 저녁은 별건 없고요. 집에 있는 삼겹살 가져왔습니다. 삼겹살. 그 코스트코 가면은 삼겹살 되게 많이 팔잖아요. 그래서 소분해 놓은 건데 그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뭐 먹을 만큼 먹고 남으면 그냥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은 그리들 가져왔습니다. 그리들 사놓고 한 번밖에 못 썼는데 오늘은 드디어 그리들을 쓸 때가 온 것 같아요. 비도 오고. 원래는 이제 장작불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비 오니까 이미 그건 틀린 것 같고. 오늘 반찬은 뭐 별거 없고 그냥 기본 그냥 양념장들. 와사비, 그 다음에 이건 마늘소금이에요. 마늘소금. 그리고 매번 가져오는 김치, 고추장찌개, 양반거. 네, 양반 고추장찌개 하나 사왔습니다. 뭐 비비고도 있고 많이 있는데 뭐 양반거 먹는 이유가 제가 양반이니까. 여기다 냄비에다 이렇게 부어가지고
자, 이렇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것 같이 잘 구워졌습니다. 그래, 또 이제 고기 먹는 또 이게 빠지면 섭하죠. 그래서 오늘은 진로 페트병, 페트병 갖고 왔습니다. 이게 원래 없었는데 최근에 나왔나 봐요. 그래서 오늘 마트 갔더니 보이길래 집어왔습니다. 오늘 날씨가 되게 따뜻해서 그냥 밖에 놔두면은 별로 안 시원해질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앞에 또 눈이 많잖아요. 그래서 눈을 좀 모아갖고 눈 속에다 파묻어 놨어요. 그랬더니 지금 약간 계속 쥐고 있으면 손실할 정도? 그 정도로 많이 시원해졌거든요. 한잔 하겠습니다. 그러면 할까요? 해요? 합니다. 잘 보세요 이거. 다시. Nope. 아닌데. 네, 잘 됩니다. 이렇게. 자, 여러분 한잔 하겠습니다. 소금에 찍어서 와사비 살짝 올린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먹겠습니다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. 팔팔 끓질 않네.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추워갖고 제가 난로를 최대로 켜놨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사방팔방 문 다 열어놓고, 물론 환기 때문에 열어놓은 것도 있지만 여기 뭐 이제 위에 이제 되는 벤틸은 다 열어놨거든요. 다 열어놓고 이걸 줄여놨어요. 그랬더니 지금 위에 판이 좀 안 뜨거워갖고 좀 천천히 끓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딱 좋거든요. 근데 아까는 진짜 너무 덥더라고요. 비 오는 걸로 봐선 오늘 진짜 날씨가 따뜻하긴 한가 봐요. 아, 너무 맛있네. 요즘 나오는 그 포장된 그 국 있잖아요. 찌개나 뭐 죽이나 뭐 국이나 이런 것들 진짜 맛있게 잘 만들더라고요. 요새 이런 포장 음식, 간편식 같은 게 되게 잘 나오잖아요. 그래서 요즘 이제 캠핑 시작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시작하셨던 분들에 비해 굉장히 편할 거예요. 뭐 음식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만들어진 거 사갖고 와서 그냥 데펴 먹기만 해도 되니까. 아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맛있어. 고기를 먹었으니까 저 이제 저게 찌개잖아요. 찌개니까 또 찌개 먹을 때 뭐가 있어야겠습니까. 또 오늘 그릇을 갖고 왔으니까 또 삼겹살도 있잖아요. 얘는 뭐 해야겠어요? 뭐 해야겠습니까? 이거 해야죠. 이거 볶음밥까지 다 끝났습니다. 자, 여러분 한 입 마시죠. 저 고추장 찌개도 먹어야 되니까 찌개랑 먹으면 딱 맞아요. 그래도 싱거우면 김치 하나 올려서 먹으면 되고. 지금 시간이 11시 반 정도 됐거든요. 근데 아직도 비가 와요. 아직도 비가 오고 제가 화장실 다녀왔는데 아직도 안개가 아주 자욱해서 앞이 잘 안 보여요. 여기가 삼탄역이라고 기차역이 있어요. 바로 옆에 그 삼탄역 바로 밑에 있는 캠핑장인데 저는 되게 시골 간이역 같은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기차가 굉장히 많이 지나다녀요. 그래서 거의 뭐 한 20, 30분에 한 대꼴로 계속 지나가더라고요. 지금은 이제 시간이 늦어서 거의 안 다니고 아마 간간이 새벽에 그 화물 열차 있잖아요. 아마
그런 것만 다니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근데 뭐 그렇게 막 기차 소리가 시끄럽거나 뭐 거슬리거나 할 정도는 아니라서 괜찮습니다. 일단 저는 그래서 저녁도 다 먹었고 내일 오전에 비 그치면 일어나서 한번 둘러보고 그다음에 설거지까지 끝내고 아침 먹고 그렇게 철수하려고 합니다. 그럼 저는 이만 자러 가보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일어나서 어제 못한 설거지 하고 왔는데 뭐 평일이라 그런 것도 있겠죠. 굉장히 평화로워요. 되게 조용하고 총 제 옆에 한 팀 계시고 저 제가 있는 자리 완전 반대쪽에 또 한 팀이 계세요. 오늘 되게 조용하고 잘 잤습니다. 네. 어제 새벽 한 3시까지 비가 계속 오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3시쯤 깼는데 그때도 비가 계속 오더라고요. 아마 그 이후부터 이제 그친 것 같은데 텐트 밖에도 어느 정도 말랐어요. 루프에 씌워놓은 거는 아직 안 말랐는데 다른 건 거의 다 말라가지고 다 말리고 가면 좋겠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. 다 말리고 가기에는.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말리고 그냥 나머지는 집에 가서 말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오늘 아침은 제가 집에서 빵을 하나 갖고 왔어요. 근데 조그만 건데 그냥 커피 한 잔에 빵 하나 먹고 그냥 가려고 합니다. 버너 켜기도 귀찮고 하니까 그냥 난로 위에다가 그냥 물 올려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출발하겠습니다. . 저는 지금 캠핑장에선 철수 다 했고 캠핑장 바로 뒤에 있는 지금 기차역 앞에 있습니다. 여기가 3탄역인데 하루에 기차가 10대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. 나중에 여기 날 좀 풀리고 하면 이제 백패킹으로 기차 타고 와도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. 앞에 강이 있어서 경치가 되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